이게 애플 정품 폴리오 케이스예요. 너무 막 쓰기도 했지만 많이 더러워졌어요. 생각보다 얼룩도 엄청 잘 묻고 알콜 수압으로 닦아보려고 했는데 벗겨지거나 색이 뭐 부분적으로 날아가면 어쩌지 하고 아직 제대로 닦아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 종이 질감 액정 필름을 사면서 여기 케이안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봤는데 케이스도 예쁘고 질도 좋아 보여서 한번 같이 사봤어요. 일단 가격이 32,4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애플 정품 폴리오 케이스가 한국 애플 매장 가격은 129,000원이네요. 퀄리티가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어떨지 너무 궁금했어요. 뜯어볼게요. 매트한 질감이 너무 좋고 퀄리티가 진짜 폴리오 케이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케이안 케이스에는 펜을 보호해주는 게 추가로 있어요. 안쪽 디테일을 보면 약간 달라요. 오래 써봐야 이 퀄리티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보면 케이안 케이스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력도 괜찮네요. 근데 여기 끝에 마감 부분이 쓰다 보면 갈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품 케이스는 여기 매듭새가 깔끔해요. 역시 마감의 차이가 조금은 있네요. 질감도 비슷하고 색도 진짜 예쁘고 얼핏 보면 거의 똑같은 것 같네요. 안쪽 이 벨벳 재질이 살짝 달라요. 얘가 뭔가 더 폭삭한 느낌? 그래도 큰 차이는 없고 둘 다 괜찮아요. 이게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지만 자꾸 거슬리네요. 가방에 넣을 때 펜이 자꾸 떨어져서 따로 넣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계속 만져보니까 케이안 케이스는 매트하면서도 뭔가 더러움을 덜 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스도 덜 나고 더러움에 대한 방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재질? 폴리오 케이스는 너무 때가 잘 타서 이게 가장 큰 안 좋은 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총평은 케이안 케이스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연보라 색깔 색감이 너무 예쁘고 두 번째로 이 매트한 질감은 비슷한데 애플 정품은 스크래치가 잘 나고 더러움에 취약해요. 케이안 케이스는 매트하면서도 뭔가 미끄러짐이 있어서 때가 안 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마 얘도 많이 들고 다녀봐야 확실히 비교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가성비가 가격이 4분의 1이니까 생각할수록 정품을 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정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로고가 있다는 거 이거 말고는 뭐 케이안 케이스 진짜 강추해요. 이제 종이 필름 액정을 붙여볼게요. 이 종이 질감 필름은 어떤 걸로 고를지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인프제님이라는 분이 추천하시길래 그거 영상 보고 한번 구입해봤어요. 종이 질감 스크린 프로텍터를 사용하면 펜초 끝이 금방 닳아버린다고 해서 사실 사용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종이 질감 필름은 종이 질감치고는 닳는 게 좀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도우미들이 들어있네. 제거 스틱. 안 되겠다. 꺼야겠다. 제일 떨리는 순간이에요. 기포드를 살짝 눌러 밀어서 빼줄게요. 와 이거 진짜 빼고 싶은데? 먼지가 결국은 하나 들어갔어요. 글씨를 써볼게요. 종이 질감을 쓰니까 확실히 필기감이 좋아지긴 하네요. 근데 예상했던 것만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케미꽂이라고 앞부분을 잘라서 끼고 쓰면 필기감이 엄청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사봤는데 이건 종이 필름을 안 쓸 때 그냥 생 액정 위에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종이 필름을 쓰다가 나중에 종이 필름이 좀 닳아서 떼면 그때 케미꽂이를 사용해 보려고요. 애플 펜슬 스킨을 한번 묻혀 볼게요.
QR코드로 부착 영상을 찾아봐야겠어요. 포장을 잘해줬네. 지금 나는 검정색에 이어 노란색이나 예쁜 그래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형태에 맞춰 바람 잘 잡아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차로 부착이 완료됐는데 지금 최대한 뜨겁게 해서 전으로 확인되었고요. 꼭 빠르게 눌러주세요. 그래도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얼핏 봐야 괜찮지? 이거는 근데 이렇게 물론 가격이 뭐 엄청 싸긴 했는데 그렇게 살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아. 이게 하다 보면 막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 이게 잘 보면 여기 이렇게 그리고 붓기는 잘 붓네. 나 되게 어린 대학생 된 느낌이네. 색감이 알록달록하고.